유규성 선수의 올 시즌 11번째 득점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영재 선수의 올 시즌 5번째도 역시 왼발에서 나왔습니다. 사실 이게 뭐 숫자 누르면 어우 잡아냈고요. 최지목이 일단 패스가 걸렸고 왼발 슈팅은 빠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쪽도 지금 열려있어요. 조규성입니다. 조규성 직접 나 이거 직접 본 것 같죠? 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김천의 홈 경기예요. 그렇죠. 오 박상혁입니다. 박상혁입니다. 자 최지목 슛 나왔죠. 이걸 막아냅니다. 다시 보시죠. 일단 헤더 패스가 잘 연결됐고 완전히 무너뜨렸고요. 슈팅이 걸렸고 자 김지현의 슈팅인데 이후에 3백 전환하면서 오히려 정현철에게 이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을 혼자 맡겼잖아요. 자, 조규성 일단 빼앗고 네.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. 이영재입니다. 이영재. 네, 주장이 된 이영재가 왼발로 뛰어줍니다. 골입니다. 바로 동점. 엉망이 동점을 만듭니다. 엉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지만 한 발자국 타이밍을 놓쳤어요. 조규성 선수의 올 시즌 11번째 득점입니다. 네, 그리고 이영재 선수의 올 시즌 5번째도 역시 왼발에서 나왔습니다. 자, 이 궤적 보세요. 자, 직접 때립니다. 막힙니다. 아, 역시 강하게 갔어요. 네. 정면에서 짧게. 자, 수비. 계속 유지합니다. 박스 안쪽까지 물고 들어가는데요. 볼 수 있는데. 그 부분들이 지난 경기에서도 완성도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. 이것은 분명히 좀 보완해야 될 성남의 선수가 뭐 넘어지는 과정도 있었고 슈팅도 있었지만 오히려 9번철 쪽에서 슈팅이 안 나왔다는 것은 좀 아쉽죠. 자 이지영의 패스 미스가 일단은 사서 때린 적도 많았죠. 아, 그럼요.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. 자 일단은 이 높이에서의 우위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 날카롭게 크로스를 올리고 있어요. 저 조기성이 돼요. 조기성의 슈팅이 왼쪽으로 빗나갑니다. 오늘 김지현, 조규성의 이 투톱 조합은 상당히 역적이네요. 그러네요. 측면에서도 일단 잘 풀어나가는 모습들이 괜찮고 크로스에 대한 자신감 괜찮거든요. 하창래 하창래 낮게 패스 줄듯하다가 직접 헤더! 아, 이 완벽한 기회가 날아갑니다. 자 이번에는 조규성이 컨트롤 이후에 김지현 꺾어줬는데 김지현이 머리로 틀어봤습니다만 야 밥을 떠줬는데 네. 먹지를 못했습니다. 아, 조규성 선수와 이 김지현의 투톱 조합이 오늘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거기서 작품이 한번 나올 뻔했거든요. 자, 일단은 하창래 크로스가 좀 짧은가 싶었는데 이걸 조규성이 만들었고 네. 아하. 자, 밀리 씨 많이 내려와서 잡고 어우, 잡혔는데요. 아, 그대로 진행시킵니다. 유니폼을 잡혔지만 휘슬이 울리지 않자 밀리 씨가 어필을 해 봅니다. 화가 났어요. 오! 잡았습니다. 막았습니다. 야,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뛰어줍니다. 자 이번엔 걷어내기. 아 조규성 선수가 계속 압박을 해요. 결국 볼을 조규성이 나내지는 못하고요.